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메가랜드 평가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 연습을 실전과 같이 하는 건데, 일단 우리 부동산 공법에 전국 1타 교수님 세 분이 있거든요. 네, 세 분이 있는데, 뭐, 그중에 뭐 저도 있지만, 뭐 일단 이상공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제, 김희상 교수님하고 이제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분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아마 10문제씩이니까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점수에는 연연하진 마세요. 아, 이런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약간 내가 잡아야겠다. 그것만 잡으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1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법 전체 전범위에 관련된 파트별로 10문제씩 푸는 거니까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요것들 좀 연습을 하고 가시면 도움이 좀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잡소리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인데, 자, 국토개입 법령에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용어 정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런 유형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 있어. 그럼 거기 내용인데 올바른 거 찾아라. 그럼 틀린 거 4개. 4개 틀렸어. 1개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X를 4개를 해야 되는데 3개는 내가 확실히 알겠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순간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용어 정의 많이 했으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반대라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게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근데 가능하면 기반시설 무단구역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하게 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정의상에서 물어본 거는 누가 지정하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는 자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관할 도시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짜는 사람은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다고 그랬죠. 의심스러운 자식. 그래서 의심에서 의견 청취와 심의 거쳐지 하는 거지 국장이 아니다. 틀렸다. 자,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 지정되면 행위 제한 완화해서 인센티브 줄 테니까 내말 들어라.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있으면 개발할 땅, 개발할 땅,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보존할 땅이면 다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북도 일부, 여기는 전북도 일부, 여기 전북도 일부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죠. 일부. 그럼 여기 주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으면 도시를 말하는 거야.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로 만들고 도시의 뭐야? 일부.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기를 말한다. 이래야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3번 가볼까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자, 이건 사람 지정권자잖아. 네. 도시 관리하는 사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에다가 뭐요? 자,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부딪히면 얘가 우선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 있으면 반영해야죠. 우선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야 된다. 뭐 여기는 뭐 역겨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읽으면서 막 오바이트 소리는 거 아니죠. 그렇지. 상위 계획이 뭐 맞춰서 반영해야 된다. 맞고. 자, 국가 계획이란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가 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만이라고 그러면 조심할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도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승인할 사항들도 있어요. 근데 얘 결정할 사항만이라고 하면 안 돼.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틀렸네. 그리고 여기 5번의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몇개 있죠? 3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있죠. 그 사업 시행자란 국토개입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객 사업을 하는 바 잘 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국토개입법에 있는데 도시개발법인 정비법에 있잖아요. 얘는 개발법에서 얘는 정비법에서 하는 거니까 국토개입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지. 그래서 국토개입법률에 의해 사업을 한 자를 말한다. 이거 옛날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도시공객사업은 3개이기 때문에 이 법 또는 국토개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면 정확하게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는 국토개입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도 나왔고 내용에 관한 설명인데 바른 것은 바른 것 찾으라는 틀린 거 4개 찾아야 되니까 얘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럼 틀린 거 찾는 건데 맞는 거 찾는 건데 바른 거니까 틀린 거 4개. 자 일단 1번부터 갈게요.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방향 잡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하나의 도시예요? 두 개 이상의 도시야? 묶어야 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야죠. 광역계획권의 방향지시인데 도시의 기본 공간구조 방향 제시한다? 그럼 이거는 광역이 아니라 한 개 도시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한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한 개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밑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 봐요. 광역, 우리 공부할 때 종합, 기본 이 세 글자 들어가는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랑 우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나한테 구속한 게 없으니까 행정쟁송 제기 못하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획이다. 맞죠? 그러니까 주어만 바뀌었어요. 광역을 뭐로 바꿔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짰냐? 그러면 얘는 영어로 온유 누구였죠? 온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잘부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시잘부 교재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있으면 광역 종합 기본 광역 종합 기본 났어. 자 여기 광역 여기 기본 얘는 없죠. 그럼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얘는 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해서 무슨 절차?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구속력 있는 거는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로 돼 있어요? 결정하는 절차. 그럼 여기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인데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한다 해서 무슨 조사? 기초조사 하고 그 다음에 구속력이 없으니까 들어봐라 해서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듣는데 잘 들으세요. 기초조사 할 때 이 수립권자가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 기초조사를 나중에 준용해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준용하고 관리계획도 준용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준용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라고 있어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5년마다 반영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할 때는 개최 예정이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이런 내용 들을 거니까 와서 의견 제시하세요. 그리고 이때 의견 제시를 다 해야 되는데 주민이 다 안 오니까 무슨 의회 나오죠?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 제시는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다 30일로 돼 있는데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30일에 제시하라고 해놓고 지네는 통보가 60일로 돼 있어요. 열받는 거. 통보는 나오면 항상 60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건 30일, 지네가 통보해 주는 건 60일이에요. 그럼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서 수립이 되면 보내면 협의, 우리 의협심이죠. 주민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의, 협, 심 거쳐서 승인하고 관련서로 수립 공고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수립권자가 같은 도에 있어요.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호수가 짜서 지정해주신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되고,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지정해주신 국장한테 승인청하면 되는데, 이거 몇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죠? 3년. 그럼 시장호수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직접 짜는 거예요?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짜는 거고,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짜는 거예요? 국장이. 그래서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도지사가 짜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 3년 내안 하면 국장이 짜는 경우도 있다. 단, 요청하면 같이 짤 수는 있죠. 시장군수는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이게 수립권자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이 수립할 때 기초조도 하고 공청회 하고 지방의 의견 날짜도 똑같아요. 근데 수립할 때 오로지 그 지역을 잘하는, 도시 잘하는, 도시가 어디였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데, 조심할 거. 이걸로 할까요? 조심할게. 특광, 특특은 본인이 높은 사람인데,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라서, 여기 국장이 안 나와요. 기준 제시하거나 협의할 때만 국장 나오고,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키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기억나죠?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언니 누구만 짠다고 그랬어? 언니?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절대로 국장이나 도지사 못 짰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최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언니만. 인접한 지역의 전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맞는데, 수립권자는 오로지 누구만 짜는 거예요? 온니유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짠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자, 국장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된 내용으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뭐 어색한 건 없는데 잘 봐요. 국장이 주어니까 국가정책 나오면 항상 누구예요? 국장이 이 면적이 광역이나 기본계획 모든 내용 포함되는 게 여기 330만 이상 큰 면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 누가 짜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짜는 거를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 4번. 국장만이 직접 관계행정기관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려고 일정 기간 시가화 유보하는 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 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요. 여기까지 맞아. 누가 하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가화는 시도지사 지정하는 거야. 시가화는 누구? 시도지사. 단,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 국가란 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많이 하면 안 되고, 시도지사는 이렇게 써야지. 그렇네. 그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야. 만들어낸 거지. 기출지문인데. 저런 거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다고 지구단위계획과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고 다 틀렸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3번 문제죠? 3번 문제. 국토계 법령상 용어 정의로 맞지 아니한 거 찾아라. 그럼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런 건좀 쉬워요. 이건 맞춰주셨어야 돼.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틀린 것만 강의 보시고요. 맞은 거안 보셔도 돼. 시간 없으시면. 자, 용어 정의로 맞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1.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 여기 도시니까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에 대하여 공간구조 발전 방향 제시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도시군 무슨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다 광역도시계획 집어넣으면 안 된댔잖아. 맞죠? 정확하게 깨끗한 질문입니다. 3번 용도 구역 그러면 기존에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 지구가 있었어.
근데 이 행위자를 가지고도 안 돼서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맞고 계획적 단계적 종합 조정 관리를 위해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지역하고 지구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만든 게 용도 뭐예요? 구역이에요. 정확하게 그대로 써놨네. 3번 볼까요? 3번.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의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는 거죠. 높다는 얘기는 도시적인데, 도시적은 주, 상, 공, 녹인데, 안 높은 데가 녹지죠. 주상공에서 밀도가 너무 높아서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더 이상 개발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있어. 그러면 행위제한을 뭐 해줘야죠? 강화해야지. 범피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야 돼? 강화.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가지고 강화해서 못하게 완화하면 더 작살나죠 이거. 강화해서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틀렸네. 정답 3번입니다. 4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란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이다. 맞죠? 이거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질문이에요. 결정이 된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자, 이거 5번 아까 나왔던 질문이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이면 전체 땅 중에 일부죠.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관도 개선해서 양호하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1증 계양이라고 그랬죠. 1증 계양. 일부 증진 개선 양호. 일부 증진 개선 양호. 맞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 국토계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네. 옳은 거. 여기. 자, 이거 옳은 겁니까?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별표 해놓으시고. 광역도시계획 또 나오면 이 지문들로 구성될 거예요. 맞는 지문이든 틀린 지문이든. 일단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이반 수리권자죠. 이거 공청회 개최할 때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 아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이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아까 그 혹시라도 내가 무슨 내용을 알려면 좀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2회가 아니고 1회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틀었고 이 광역계획권을 저 했는데 자 3년이란 말 나왔어요. 근데 시장 군수가 3년을 승인치 안 하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죠? 누가 짜면 돼?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승인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국장이 아니라 누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나와야지. 그렇고 공법에서 기준하면 누구 나온다 했죠? 기준하면 누구? 국장. 국장이 정한다. 맞네요. 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4번. 광역도시계획은 앞에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죠? 국가계획이 우선하죠? 그래서 틀린 부분 발췌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가 유일하게 없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인데 이거 우리 책에도 한번 볼까? 책에도 첫 페이지에 이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 이 공법에서 나온 여섯 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두면 문제 빨리 풀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없다. 이거 볼까요?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5번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해야 되고 중앙행정기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고 의견 제시는 다 며칠 내 아랬죠? 의견 제시는 며칠 내? 30일.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건 다 며칠이라고 그랬죠? 아까 60일. 그래서 저 60일 아니에요. 30일이다. 자,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가볼게요. 아, 요거는 한 번 정도는 들어두고 가야지 나중에 실수 안 할까봐 한 번만 들어두셔도 시험장 끝나는 날까지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보세요. 국장 도지사가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데 둘 이상의 특강특특 시군의 상호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특특시군의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최소한 행정 단위가 원래 특광특특시군이잖아요. 특특시군 중에서 일부를 할 때는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으로 해놨어요. 구군 읍면.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도시가 되면 이걸 다 묶는 건데, 도로를 여기만 깔 거야. 그럼 구가 있으면 구까지, 군 있으면 군까지. 그래서 최소 단위를 구군 읍면을 다 묶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군 읍면 단위라 요 4번이 답인데, 이게 공법에서 시구 읍면장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게 있어. 농지법에서. 농지증하고 농지 원부 발급권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랑. 근데 구군 읍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을 지정할 때, 광역 계획권 지정할 때 최소 단위는 구군 읍면을 단위로 지정한다. 요거 하나가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 볼게요. 6번.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누구 들어있냐면 시장 군수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짜서, 얘네 지정해주신 분한테 승인청해야 되죠. 같은 도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다 하여야 한다고요.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그럼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니까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요청이란 말 없잖아. 수립한다. 수립한다. 맞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이면 시도지사 같이 짜야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맞고.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청을 안 하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죠. 없으면 누가 직접? 도지사가. 도지사가 수립한다지. 틀렸네. 답은 3번. 4번.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은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 요청하면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이란 말 나왔죠? 요청이란 말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수립할 수 있다 맞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만 틀렸네. 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갈게요. 요 7번 문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인데요. 국토계획 법령상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다 해놓고 틀린 것 한번 골라봐라. 틀린 것. 자,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에 장기적으로 20년 정도에 30년 정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개의 도시의 성격을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리고 얘는 개발을 장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개발하려고 봐요. 장기적인 도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맞고. 그리고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짜는 개발계획이다. 맞고. 한 개의 도시의 지표, 기본구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도시의 성격을 알기 제일 좋은 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죠. 방향 제시하니까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죠.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아, 우리랑 관련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4번 틀렸네.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되지 않는다. 맞네. 정답은 4번 찍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빼고 여섯 개는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은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기본계획만 갖고 낸 거네. 자, 그럼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바른 것.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느 분이 안 나온다고 그랬냐면 국장이 안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국장이 안 나오니까 중앙건축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하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온리 누구만 짜는 거예요? 네? 온리 누구만? 특광, 특특시장군수만 짜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본인이 특광, 특특 본인이 확정, 승인권자 도지사라 여기 심의할 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위원회, 특광특특도 지방도시계위원회 중앙에 없잖아요. 근데 국가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하게 중앙도시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없어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있다죠, 유일하게. 광역이 없고 기본계획은 있었잖아요. 2번 틀렸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방의 의견청취, 의견제시, 의견제시는 우리한테 며칠일내 하라고? 30일내 하라고 그러고.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거는 다 며칠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60일. 기분 나빠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틀렸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주어가 나오는 순간 틀렸어요. 온리 누구만 짠다고 그랬어요? 특광, 특특시장 운수만 짜는 거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답은 5번이겠네요.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지사는 대출된 게 기준에 맞는지 보고 안 맞아. 다시 갖고 와. 시장 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이 버릴 지문이 없어요. 다음 번씩 봐두셔야 될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의 조건을 나열한 건데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인구도 얼마 이하예요? 10만 이하의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한 경우에 수립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요건이 있었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이 조건이 있었죠. 인구 얼마 이하일 것? 10만 이하인 도시일 것. 맞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해서 다 짠 거야. 그러면 안 짤 수 있죠. 광역도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안에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안 짜도 되죠. 그러면 요건이 아닌 건 뭐야? 그러면 인접한 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없어요.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모두 포함할 때 안 짤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와 같이 아니하면서 인구도 10만 이하인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 중에 아닌 거 골라라 하시니까 2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잘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로서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라 기초조사하고 주민 뭐 하면 됐죠? 공람.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어디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수립이 되면, 수립되면 보내면 협의하고 뭐 거쳐요? 심의 거친 다음에 결정 고시하는 거죠. 여기서 옳은 건데, 1. 주민 의견 청취는 잘 봐요?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니까. 수립권자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고. 2.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관심을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7일 이상 열람할 수, 아니야,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공적장부 열람에서 공법은 다 며칠 이상이라고 됐어요?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해라. 끝나고 나면 제시 못한다. 만약에 공람 기간은 20일 줬어. 그럼 2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통보 60일 내준대요. 근데 여기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이 아니라 14일.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이 종료된 후가 아니라 14일에 열람 기간 안에라고 해야지, 안에. 열람 기간 안에 특광특특시장 우세 의견서 제출하면 얘네가 통보해주는 게 며칠이라고요? 60일이라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4번. 절차를 진행하는 자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지 결과를 열람 끝나고, 아까 제가 통보 나오면 며칠이라고 했어요, 통보. 그럼 60일이 됐죠, 60일. 제출한 자에 통보한다, 이건 60일. 그럼 이제 답은 5번이 답일 건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때
그 내용이 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면 이거 주민들한테 다시 공고 열람해야 돼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해서 주민을 그냥 다시 들어라. 이거 맞는 질문으로 나왔던 기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5번은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지금 현재 10문제 빨리 풀었잖아요. 풀은 것 중에서 틀렸던 것만 지문들을 좀 우리 요약집 있죠. 제가 단권화 하는 게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는 시할부 문제예요. 걔는 달달하시면 분명히 6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 무조건 달달하시고 이론적인 부분에 있는 요약집 옆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틀렸던 지문들이나 좀 아리까리한 지문들을 적어놓고 자주 보셨다가 정확하게 못 외워도 내가 봤던 것 같아 찍는 경우에 공법은 5개 지문에서 3개 지문 지어 꼭 2개가 남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더 잘 지우냐의 그 실력입니다. 공법은 5개 중에 딱딱딱딱딱 치고 얘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전국 1등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꿀등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본인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걸 다 암기해서 푸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얼추 이거 같아 해서 하다 보면은 맞네 맞네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하나도 모르겠다 해서 그냥 막 찍질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 문제는 풀고 다음에는 우리 다른 우리 교수님께서도 2회, 3회 하고 저는 또 4회 때 다시 볼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단원 우리 평가단 문제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